오늘은 사이버 캐릭터, 버추얼 캐릭터를 모시고 먹방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버추얼 아라입니다. 뀨! 뀨! 아, 실제로 제 옆에 있습니다. 손바닥 정도 맞으실 수 있나요? 아, 해보죠. 하나, 둘, 셋. 찡. 저 호칭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나라...님? 일단 저보단 어리신 건가요? 저 90년생입니다. 네, 저는 10대입니다. 굉장히 또 떨립니다. 이렇게 제가 버추얼 캐릭터랑 직접 호흡을 맞춰본 적은 없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유행을 했던 그리고 하고 있는 팝핑 캔디. 던지면 받으실 수 있죠? 하나, 둘, 셋. 호잇! 그 제가 받으면은 회사 분들이 힘드세요. 어깨만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. 오, 안에 이런 식으로. 이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? 아니요. 네, 이런 식으로. 되게 예쁘네요. 제가 나라님 이렇게 먹여보겠습니다. 와, 진짜 먹였어. 어떤 느낌인가요? 머리가 터지는 것 같은 느낌. 자, 그럼 여기에 또 음식들을 한번 섞어서 먹여보겠습니다. 아이셔도 까서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. 아우, 싱거를 되게 잘 드시네요. 맛있는 것 같아요. 혹시 치킨도 좋아하시나요? 네. 아, 그럼 한번 치킨도 먹어보겠습니다. 오. 하나 드셔보실래요? 여기서는 못 먹어요. 꽃길만 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유튜버랑 합방 하신 게 처음이라고 들었어요. 네, 네, 맞아요.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?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사이버 캐릭터니까 머리에 든 정보가 많겠어요.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잖아요. 그럼 외국어 지원 같은 것도 안 되나요? 외국어는 조금 할 수 있죠. 어? Yeah, Big Hunter, welcome. Nice to meet you. 아이돌이면 목 관리도 그렇고 몸 관리도 그렇고 되게 어렵겠어요. 뭐가 제일 힘들어요, 아이돌로서의 삶에서? 하나만 해요, 아직은. 아직은? 네. 제목이 뭔가요?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. 오디오를 채우는 노래. 가사 대충 조금만. 오디오를 채우는 노래. 나 이렇게 솔직한 가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저는 그 노래 제가 다운받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번에는 푸딩이에요, 푸딩. 레몬 푸딩. 나래님은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나요? 밀크쉐이크 좋아해요. 오, 밀크쉐이크? 네네네. 푸딩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어때요? 멋있어요. 튀김 소리가 나요, 여러분? 혹시 옷으로 저 좀 닦아주실 수 있나요? 안 돼요. 개인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번에는 엄청 많이 깠어요. 이거 한 번에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, 나라님? 재밌을 것 같아요. 재밌을 것 같아요. 주민번호도 있나요, 그러면? 있겠죠. 버추얼 캐릭터는 D가 1인가요? 2로 시작하나 어떻게 되나요? 이진법이지 않나요? 이진법! 이야...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. 네. No! God, please, no! No! 이거 맛 어때요? 약간 껍데기 같아요. 버추얼 캐릭터 나라씨와
이렇게 호흡을 맞춘 게 처음인데 굉장히 즐거웠습니다. 영상은 여기서 끝낼 수도 있는데 정말 실례가 안 된다면 앵콜이라는 게 있잖아요. 장르를 바꿔드릴게요. 예! 그는 딕 헌터. 그는 지금 성수동에 있네. 그의 이름은 딕 헌터. 딕 헌터! 모든 걸 쏟아부었어. 쏟아부었다고요? 네. 오늘 저를 위해서 작곡까지 해주시고 노래까지 불러주신 나라님 정말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바이바이. 빅골 광주 여행앱이 나왔어요. 버추얼 도슨트 나라가 광주의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다 설명해드릴게요. 관광지의 QR코드를 찰칵 찍으면 AR 나라가 나타나서 여행지를 안내해요. AR 도슨트 11개를 모두 보면 두두두두두두 270도로 보는 화려한 무대! 샤이닝스타 VR 뮤직비디오 11곡을 감상할 수 있어요. 광주에 직접 가는 게 걱정된다면 이불 안에서도 광주에 온 것처럼 VR로 광주를 둘러보자. 내 손 안에 광주 있다. 11군 모두 VR 도슨트 시청 가능. VR 도슨트를 모두 시청하면 VR 뮤직비디오 빛이 보상으로 내려온다네.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세요.